웬이데이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지그재그 갓송비템 정말 자주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또 성덕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지그재그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그냥 함께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우연이들 위한 이벤트랑 진짜 말도 안 되는 빵빵한 할인을 잔뜩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면 이번 기획전 최소 3만원대에서 최대 6만원인데 여러분, 가을 옷이 최대 6만원? 이거 진짜 갓성비거든요. 그리고 선착순 쿠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8시에 단 100장만 또 발급이 되고요. 첫 구매 쿠폰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에서 슈즈랑 백 구매하신 이력 없는 분들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빵빵한 할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저랑 FW 제대로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그재그가 진짜 많고 다양한 옷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가방이랑 신발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 갓성비템, 이쁘기까지 한 것만 속속 골라가지고 보부상 가방부터 발편한 슈즈까지 잔뜩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착장인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색조합부터 벌써 가을 무드가 그냥 물씬 나죠. 저는 뭔가 이 착장을 직장인분들 출근 룩이나 또 저라면 소개팅 룩으로도 입을 것 같아서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면서도 살짝 멋들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가방은 스퀘어라인 레이어백을 한번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 가방들이 지그재그 내에서도 리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또 고를 때 보니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는 뭔가 데일리 컬러로 이런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 있으면 코트라든지 자켓에 좀 휘뚤마뚤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우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정말 굿입니다, 여러분. 일단 수납을 보면은 왜 우리가 보부상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따리 같은 가방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건 웬만한 건 다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깊고 또 실용성 좋은 이렇게 기다란 형태감이잖아요. 그리고 광택도 은은하게 돌긴 돌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 같기도 하고 가방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무드가 연출이 되죠. 지금 이거 끈 부분 보면은 이렇게 벨트 디자인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 들어서 숄더백으로 착용하긴 했는데 길게 좀 늘리면은 크로스백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가 이 실루엣, 이 쉐입이 되게 잘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 넣어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떨어지는 핏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슈즈는 오랜만에 또 롱부츠를 신어봤습니다. 이 FW에는 롱부츠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츠는 슈펜 제품이고요. 이렇게 딱 위에서 봤을 때는 좀 얄쌍하고 길게 빠지는 듯한데 옆에서 보면은 이 굽이 또 둥근 코예요. 은근히 둥글둥글 귀여운 면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은 것처럼 롱 길이도 있지만 미들 길이 옵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탈부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더 시크하게 신고 싶을 때는 빼서 신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스트랩 있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착용을 했어요. 지금 이거 부츠 보면은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굽감입니다. 지금 굽이 한 4cm 정도 키 높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신발이 롱 부츠가 무겁고 너무 투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데일리로 신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고요. 디자인 자체는 보면은 어딘가 약간 레인 부츠가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부에서 5부 정도 되는 바지에다가 착용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벼울 수밖에 없는 발편한 롱부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착장은 트위드로 준비했고 이 트위드 같은 경우에는 시아주 제품이에요. 좀 클래식하기도 하고 그냥 직장인분들 데일리 룩으로 충분히 착용하기 괜찮을 것 같죠?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부상들을 딱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가방. 약간 작년부터 좀 핫했던, 트렌디했던 투박한 디자인의 스퀘어 백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도 너무 착하고요. 수납 같은 거 봤을 때 A4는 그냥 쏙 들어가는 그런 쉐입과 크기감이에요, 여러분. 보부상분들 진짜 딱 문서, 서류, 노트 같은 거 딱 들고 다니기 좋을 사이즈죠. 대신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가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좀 깔끔하게 들 수가 있다.
밖에 보면 이렇게 외부에 포켓도 있어서 여기다가는 좀 필요한 뭐 카드 같은 거 수납하기도 괜찮은 것 같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사이드 포켓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거 파우치 대신해서 쓸 수가 있는데 또 앞면에 이렇게 지퍼로 된 포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또 수납이 잘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브라운이랑 블랙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가을 시즌이라 저는 브라운 컬러가 더 예뻐 보이긴 해요. 지금 보면은 좀 은은하게 유광이 돌거든요, 여러분. 근데 광이 돌면서도 그냥 좀 평범한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빈티지한 크랩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방 하나로 또 코디 포인트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착장에 이 슈즈가 너무 찰떡으로 어울릴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플랫 슈즈거든요. 근데 얘는요 진짜 실물이 너무나 예쁩니다. 우선 이렇게 좀 큐빅이 달려있는 슈즈 같은 건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좀 저렴해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요 이 디자인 자체가 과한 건 아닌데 반짝임이 정말 은은하니 또 예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 신발 보면은 몰드가 엄청 부드럽고 유연해요. 그리고 굽이 막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또 여기 발볼이 좀 넓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발볼러인 저도 이런 메리제인 신었을 때 발 아픈 경우가 많았는데 발이 진짜 편해요. 그래도 메리제인이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 특성상 엄청난 발볼러 분들은 발가락이 좀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반치수 업해서 신는 것도 추천할게요. 또 FW는 양말도 신으니까 사이즈 업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슈즈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코디보다는 하객룩이나 또는 좀 블랙진에다가 살짝 세련되게 코디하는 게 특히나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코디를 했는데 우선 이 드웨베 블라우스 진짜 데일리 휘뚤마뚤 가을 블라우스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살짝 좀 잡아서 리본 묶으면은 전 이 떨어지는 쉐입이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확실히 좀 캐주얼함을 살리고 싶어서 자판을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윈디백 컬러부터 너무 예쁩니다. 브라운이라고 해서 붉은기라든지 노란기가 심한 게 아니라 진짜 담백한 그런 좀 애쉬빛의 브라운이에요. 채도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분한 톤으로 들 수가 있고 요즘에 딱 확실히 트렌디한 그런 쉐입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반달 쉐입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셔링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감도 좀 살려가지고 더 트렌디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자켓 코디에도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옆에 사이드 포켓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파우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냥 미니 립 같은 거나 에어팟 같은 거 보관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내부는 또 이렇게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 배색이 특히나 예쁜 것 같아요. 코디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광도 없거든요. 좀 매트한 느낌이라 조금 더 데일리로 부담감 없게 진짜 휘뚤마뚤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가방이다.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슈즈도 메리제인을 코디를 했습니다. 저는 좀 메리제인을 원피스랑 스커트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팬츠랑 코디했을 때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에 착용한 메리제인은 저의 이제 메리제인 입문템이었어요. 빅토리아 메리제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빅토리아 하면은 딱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딸기향인 것 같아요. 이런 고무 몰드창 같은 경우에는 고무 냄새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딱 처음에 포장을 뜯자마자 은은하게 딸기향이 퍼지거든요. 이거는 빅토리아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굽감이 거의 없지만 되게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쭉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메리제인은 진짜 메리제인 입문하시는 분들 한번 사서 좀 오래 착용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이거 유행 안 타고 데일리로 신을 수 있으니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 대신 얘는 발볼이 좀 넓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양말 신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크게 한 치수 크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코디도 완전 제 취향 저격. 진짜 클래식 그 잡채인데 여러분 우선 이 가디건 너무 좋은 게 버튼이 똑딱이에요. 이 버튼 귀찮음이 없습니다. 컬러는 애플레드 컬러입니다.
여기 같이 매치한 제너럴 아이디어 스커트. 이 폭 자체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 않아서 좀 단정하게 클래식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빈티지함 좔좔 흐르는 이 숄더백을 코디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데일리 보부상 백으로는 이 제품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이 정도 크기감의 가죽 가방이라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진짜 가볍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무거운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다라고 느낀 거는 크랙이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드도 예쁜데 좀 광도 약간 은은하게 돌기 때문에 얘도 좀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좀 코디 안 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켓 코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는 이런 보부상 백은 요즘에 숄더로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또 숄더로 착용을 하니까 이거 약간 좀 개강룩으로 들고 다녀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너무 괜찮다 싶은 건데, 이 로퍼를 착용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이 로퍼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우선 얘 국감부터 와함을 쏙빼거든요. 근데 진짜 무겁게 생겼잖아요. 지금 한 손에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근데 가격대도 착해요. 요즘에 로퍼 진짜 가격대도 비싸고 국감 때문에 무게도 나가는데 이 정도면 진짜 갓성비다. 그리고 내부도 이렇게 지금 폭신폭신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발에 피로감이 없습니다. 이런 로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소재가 많기 때문에 뒤꿈치가 진짜 까지기 쉬운데, 근데 지금 이거 소재 엄청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거 보이죠, 여러분? 가볍고 예쁘고 굽감도 진짜 키장의 마음에 쏙 드는 로퍼라 저는 당분간 이거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볼도 워낙 좁게 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발볼러분들은 반치수만 살짝 높여서 신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FW에도 레더 점퍼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이 광감이 많이 없는 매트하고 좀 얇아가지고 데일리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점퍼 착용을 했어요. 제가 오늘 내내 보부상백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섭섭하거든요. 백이 빠지면 여기 한번 요거를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스트랩을 빼고 착용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갑으로 쓸 수가 있고, 제가 또 이런 형태의 지갑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코디언형 수납, 좀 미니 립밤이라든지 기름종이, 고무줄, 머리핀 같은 거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요 메탈 요거 그냥 쐬면은 부식되거나 변색될 수가 있는데, 얘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트랩 크로스로 저는 착용하는 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숄더로 좀 포인트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인 이렇게 감아가지고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 백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워커. 가을겨울에 저 워커 코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워커가 엄청 무겁고 발이 되게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로퍼는요, 일단 발이 정말 편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가볍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몰드가 되게 귀여워요. 보면은 이렇게 납작 둥근 코예요.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발볼러들 발 진짜 안 아프게 신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또 발이 편한 이유가 내부 보면은 네오프렌 소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퐁신퐁신하고 이 밑에 밑창 같은 경우에도 단단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발에 피로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워커고요. 이거 굽감도 살짝 있기 때문에 키장녀인 저는 특히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 로제니크 슈즈 같은 경우에는 수제화 장인분들, 그것도 40년 된 진짜 명장분들이 또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발도 편하게 신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지그재그 가성 비템 또 자퍼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 취향 듬뿍 담아 준비해본 FW 기획점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또 선착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8시 딱 100분한테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우연이들 위한 이벤트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